쓸쓸했던 그날들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내 나이 36. 이 집을, 이 살림의 집을 처음 이제 설계를 이렇게 해서 이제 석장짜리가 나왔어요.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제가 당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과기대 교수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옮기시신다고, 예, 옮겨주셔요. 설계는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질라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정말 목사님 무식하시네요. 설계도 없이 지는 건 무식한 거라고 나 그때 처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해줄 사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내 친구한테 스케치라도 받아와요. 스케치만 받아도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은 과기대 교수들끼리 한 8챈가를 블로그를 쳐서 블록이 있어요. 그래, 거기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집을 접은 사람들이죠. 그분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여기를 쫙 둘러보더니 여기다 털을 잡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저 묫자리 밑에 합창홀 자리에다 질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조립식으로, 그것도 중고로. 그러니까 돈이 3천만 원밖에 없었으니까 그거 갖고 질라고. 3천만 원도 안 됐으니까. 근데 조립식으로 질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맨날 그림 그리고 앉았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사나이가 첫 집을 짓는데 어떻게 조립식을 짓냐? 기초만 해도 그냥 어? 원칙대로 해야지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러면 정말 목사님 무식하시네요. 제 친구한테 스케치라도 받을게. 근데 그때 팩스가 없었던 시절이고 대학교 같은 데만 팩스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그 건축사가 팩스로 보내주면, 과기대로 보내주면 그 사람이 차를 타고 나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스케치를 딱 받아가지고 써서 이렇게 해달라고 또 팩스로 갖다 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내가 이 집을 지려고 100장을 그렸거든, 100장? 정말로? 근데 첫 장이 왔는데 이 모양이 왔어. 첫 장이 왔어, 그냥. 여기서 한 4시간이나 있었나? 그때 아무 집도 없으니까. 해는 어디서부터요? 남쪽이 어디예요? 물은 어디로 흘러요? 뭐 이렇게 묻고 왔다 갔다 산 위에 가고 뭐 앞에 가고 자기가 스케치하고 막 사진 찍어 왔어요. 가더니 첫 장이 거의 80% 정도에 가까운 그림이 왔어, 이게 평면도가. 그럼 스케치하니까 연면도도 보내줘. 근데 이 집을 설계를 하고 이제 지키세요. 땅을 파는데. 아, 그 전에 쓸쓸한 이야기. 후배 교회 건축업자가 이 집을 쳐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착수금을 줬잖아요. 줬는데 2월 말에 줬는데 이 새끼가 땅을 안 파. 야, 3월달 됐으니까 파, 빨리 파야지. 장마 전에 지붕은 덮어야지. 근데 안 파는 거예요. 조금 팠어. 그 다음에 안 파. 야, 왜안 파야 돼? 없어졌어, 이 새끼가. 없어졌어. 그래서 착수금 한 200원 전 하여튼 그거 갖고 날라버렸어. 에이, 그때 제가 그때도 욕을 잘했으니까 내가 진짜. 그래서 제가 계약했다고 하는 업자들을 이렇게 석공, 미쟁이, 목수 다 와서 계약을 하는데 10% 20%씩은 뛰는 거예요, 가격이. 왜? 업자가 아니라 이거에다가. 그러고 자기들은 대전에서 여기까지 실어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인한테 당신 차좀 빌리죠. 그 차를 타고 새벽마다 데리고 와서 이제 목숨 데리고서 미쟁이면 미쟁이, 쓰미면 쓰미 이러다 대단히 지금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냥 기초로 해야 되잖아요. 기초를 하는데 레임콘을 딱 풀라고 갖고 원래 집을 질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아니 기반공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개념 없는 내가 기반공사 하다가 거들나는데 무슨 놈 기반공사냐고 그냥 차 들어오는 거지. 오다가 빠진 거지. 벽돌 날르다가 빠져서 갖다 날로. 근데 이제 레미콜이 이 앞에서 지금 잔디밭 쪽에서 빠지니 꼼짝달싹 합니다. 두 차가 다 부어야 되는데 이게 땅을 파놨는데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 그래서 못 갖고 가는 거예요. 포크레 그 레미콜을. 그럼 나보라는 부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푼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기울고 어둠이 왔고 다른 저기에 초생달은 떠 있고 바람은 차고 그 두 차를 분이 얼마나 많냐고요.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그러더니 그 담당자가 담배를 피자스 피더니 거기다가 너나 먹어. 거기서 그 레미콜에서 담배를 꽂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요 그 사람들. 의식인가 봐 그게. 그러니까 계속 갔어. 이제 나 혼자만 남은 거야. 봄에 찬바람은 불고 아 새는 노래하고 뻑뻑 밤에 새는 울고 어둠은 깔리고 앉아가지고 내 기억 커진다. 그때 올라오고 이것은 기억 커진다. 그래서 이제 찢는 거야. 지타가 여름이 됐는데 지붕을 못 덮었어요. 장마전에 접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덮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물건을 대주는 그 건재상을 찾아갔어요. 지금 우리한테 물건 얼마 들어왔죠?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시멘트 대줬지 많이 들어왔죠. 지금부터 집을 완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완성을 해야지. 왜냐면 그때 제가 대전일보에 칼럼을 써가지고 그 칼럼 효과가 굉장히 그 힘이 세더만 대전 사람들이 저를 너무 많이 알아. 감동받았습니다. 그게 멋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근데 그 건재상 사장도 그걸 읽고 나를 굉장히 잘 본 거죠.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완성해야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줄 테니까 재촉 전환 하지 마세요. 독촉 전환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확실히 갔습니다. 그 대신 지금부터 집을 완성해야 되니까 물건을 팍팍 대주세요. 그걸 다 판사가들이 대줘야지 지금 여기서 끊기면 그것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말하는 게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대들이 밥까지 사주면서 그러면 제가 팍팍 드릴 테니까 지세요 라고 그 한번 왔다 가봤더니 물건을 갖다 쓰면 집 짓는 걸 보고 그 그림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멋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세요. 여름에 짓는데 그게 뭐 그 사람 하나 대줘서 그게 되냐고요. 그냥 다 여기 와서 자는 거야. 공사는 그냥 멈췄어. 그냥 여기 와서 자. 저기다 사세요. 자는 거야. 자는데 자다 깨면 매미는 울고 낮에라 이제 모기를 놓고 매미가 맨날 먼저 햇빛은 쏟아지고 또 어느 날 비가 쏟아지고 그때 십자가 하나를 위에다 걸었었어요. 그래서 위에다 수트로프를 놓고 자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때 고상이거든. 카톨릭에서 쓰는 고상. 근데 예수님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죄 한 번이 지금 매달려 있는 게. 그래서 가가지고 내려오세요. 누워 계세요. 누워. 그렇게 매달려만 계시지 마시고 저처럼 누워 계셔요. 그래서 고상을 이렇게 옆에 놓고 이렇게 팔을 베고 있는 거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 옆에다 눕혀놓고 보니까 느낌이 정말 이상합니다. 맨
맨날 매달린 것만 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잠시 쉬세요. 그랬더니 이제 나 혼자 자 혼자 답하는 거죠. 그럼 저기 누가 매달릴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요? 너는 막 이것도 못하고 허위적거리면서 저기 어떻게 매달려? 저기가 내 자리야. 너는 네 일이나 해. 내 자리는 내가 갈 테니까 너는 네 일이나 해. 그때 처음으로 받았어요. 올해 내일은 한국교회 갱신이나 민주화나 공의 없는 사회나 이거 걱정할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이거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이제 지금 10월 중순이죠. 이 마당이 정리가 되고 11월 첫 주에 입주 예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고상이 다시 여기에 붙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2층은 수리를 못하고 아래층만 수리를 해서 들어와서 그래서 오늘 날씨가 온도 확 내려가서 어제 저녁 엊그제부터 쓸쓸함이 찾아와가지고 쓸쓸했던 시절 아 쓸쓸함을 만나지 않는 한 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홀로 있어야 되고 오히려 쓸쓸해 봐야 되고 쓸쓸해지려고도 해봐야 되고 쓸쓸함이 찾아왔을 때 화사함과 온화함과 따뜻함이 줄 수 없는 선물들을 우리는 삶의 선물을 받는다. 네, 저는 가을 나리를 오래전부터 합니다. 어느 해는 올드 팝 속에 나를 달래줬고 어느 해는 뽕짝이 나를 달래줬고 어느 해는 데미안이 나를 달래줬고 네, 올해도 찾아오는 가을 나리의 쓸쓸함 여러분들에게 혹시 올 수는 모르지만 피하거나 술로 담배로 그냥 흥청망청 뭐 사람들하고 수다 떠는 걸로만 해설하지 마시고 조금 더 그 쓸쓸함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면 쓸쓸함이 갖고 오는 삶의 선물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그 선물들 함께 맞이하고 누리고 나누고 깊어지는 이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